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. 사안에 비춰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PD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그룹 JYJ의 첫 번째 콘서트입니다. 동방신기의 옛 멤버 시아준수와 미키우천, 영웅재중을 보려고 3만 5천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. 겨울에 정말 좋은 공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들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문제 삼아 동방신기에서 탈퇴했습니다. 전속 기간을 계약 체결 뒤 13년 또는 데뷔 후 10년으로 한 것은 아이돌 가수에게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또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한 점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습니다. 동방신기 팬클럽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. 조사 기간 중 SM 측이 전속 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위약금도 대폭 깎아준 점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춰준 겁니다. SM 엔터테인먼트가 연예 기획사에서 유력한 사업체 위치에 점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기획사들도 이에 준하여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들의 전속 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필입니다.